밖에서 들어온 다음에는 크리에단으로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에비에비어 쉘핑을 위해서 안쪽에 보물찾기 햄들을 숨겨놨습니다. 노즈워크죠? 일종의 해서 그 안에 스스로 들어가도록 하는 행동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에단의 가치도 같이 형성됩니다. 곰 들어와. 큰 크레이트로 바꾸면 안쪽 깊숙이 집어넣어주면 이제 네 발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스스로 네발 들어가는 걸쉴 때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먹을 거 먹을 때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교정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게 이렇게 가져줬습니다. 혼자 쉴 때는 들어가요. 아까 저기 아침에 제가 몰래 와가지고 영상 찍었듯이 안에 들어가서 잡니다. 자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지금 쿠키처럼 형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환경 설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거 끄집어내지 말고. 곰탱이. 세간살이 다 끄집어내냐? 응? 귀염둥이야. 곰탱이. 뭘 시키지 말아야죠. 좀 바빠요. 이거 헤쳐줘야 된단 말이죠. 제가 햄이 없지 가오가 없나요? 네. 긍정적인 느낌을 안에 형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머무는, 찾고 관심을 갖는 행동이죠.